다 왔는데 서비스하고 그렇다는 거는 어. 질놈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잡아도 어차피 질놈이었던 거예요. 어, 아,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네, 예. 여기 손이 촉촉하네요. 양치하고 왔어요. 양치하고 왔어요? 야, 방송 준비가 돼 있네요, 이 친구. 예. 자, 오늘 파트너입니다. 오늘 은평 제 이름 뭐죠? 북한산. 북한산. 네. 은평 북한산 큰숲 전국 배드민턴 대회 준장강 출전하는 오늘 김하진 변두리. 네. 네. 오늘 오늘 뭐 인사 한 마디 해주시죠. 인사 한 마디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 변두리 콕 파트너 김하진입니다. 뭐 다룰 수 있어요. 너무 짧은데요? 좀 진지하게 좀 진심을 담아서 해주세요. 예. 아 긴장되는데요. 네? 못하겠어요. 네? 너무 긴장돼요. 아 시합보다 더 떨려요? 카메라 쓰니까 갑자기 카메라 울렁증. 울렁증? 안에 가서 다시 해도 돼요? 아 앉아서요? 네. 예, 지금 마음의 준비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앉아서 마음을 추스리고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실까요? 네. 네. 어제 마인드 컨트롤 다 했는데 예. 방 어떻게 할지 막상 카메라 있으니까 못하겠어요. 아 시합 말고 방송을요? 네 방송을. 그 시합 준비보다 방송 준비를 좀 했다고 합니다. 예. 마인드가 덜 된 거죠? 예. 예. 자, 저희 오늘 김하진 선수 제대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변두리 콩님과 준자강 파트너 나오게 된 김하진입니다. 뭐 어디 소속 뭐 이런 거 말씀 안 하십니까? 팀 피썸 소속. 피썸 소속. 네. 네, 피썸 소속. 그 피썸에 누가 있죠? 권도현 선수하고 네. 김내호 선수. 아, 네 네. 그 장 탑 3를 이루는 네. 거기 축에 속하는 김하진 선수. 네. 제가 평소에 많이 좋아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강철맨. 네. 승윤씨 한 방. 진짜. 예. 네. 네. 제가 경민이랑 네. 할 때 뒤에서 때리는 좀 많이 뒤에서 하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오늘은 놓고 들어가. 놓고 들어가고. 제가 때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민이 약간 아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 제가 뒤를 못 뛰니까 약간 좀 그렇죠. 많이 좀 미안했거든요. 네. 오늘은 좀 많이 맡기고 제가 많이 치는 것보다 네. 코치님한테 많이 맡기면서 의존하는 플레이를 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바라시는 거 있나요? 그냥 자신 있게 원래 하던 대로 네. 예.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첫 경기 누구죠? 허동영 홍승희. 야 허홍조. 네. 가장 피하고 싶은 상대였는데. 네 맞아요.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지금 제일 잘하고.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왕 또 방송 찍고 네. 또 경험하는 거 네. 그런 센터미하고 해야 네.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코치님이랑 하니까 네. 이길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저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요?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코치님 뵙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게임이거든요. 몸 풀게요. 오케이. 네.
걷는 아니 걷는 것도 몇 번 안 봤는데. 네, 저희 아, 첫 게임 진짜. 아무튼 뭐 저는 뭐 너무 재밌었고 한 거보다 이거 혹시 뭐 스매시가 오늘 앞에서 생각보다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앞에서요? 네. 아, 제가 오늘 딱 경기 대진비밥 봤을 때 네. 호동영 승인을 이기기 위해서는 네. 김하진이 때리기 해야 이긴다 무조건. 그거 네. 아니면 답이 없다. 그냥 내가 뒤에 가서면은 네. 점수 날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역할 분담을 좀 제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앞에 앉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자신감 있게 긴장하지 않고 나왔지 않았나. 네. 코치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잘 붙여줘서 자 너무 경기가 편했어요. 잘 받아주고 잘 해줘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그 처음에 긴장되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들어가니까 또 중간 볼도 늦춰서 막 치더라고요. 있었죠. 아까 밑에 치는 거. 밑에 있었어요.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네. 근데 반대편에 지금 박경민 선수 하고 있거든요. 경민이랑 어제 이걸 레슨을 했어요. 네. 어제 훈련을. 네. 그 친구를 보자마자 마지막에 하나 나왔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다음 경기 때는 다음 경기도 더 쟁쟁한 선수들이니까 네. 늦추지 않고 네. 지금처럼 텐션 유지하면서 좀 빠르게 치자. 네. 그리고 네트에 절대 치지 말자. 네. 그리고 중간 볼 좀 빨리 처리하자. 네. 이거. 이것만 좀. 그것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 제가. 네. 수비할 때 코치님 사이드 보고 내가 가운데는 내가 칠 수 있어야 된다. 네.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 정도는. 네. 네. 오케이.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으로. 자 다음 경기도 네. 똑같이 파이팅. 네. 네. 뭐, 김하희 선수랑은 네 그냥 운동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떨렸다. 너무 떨렸어. 와, 너무 떨린다. 경기가 진짜. 그냥 올려도 다 받고 앞에 가도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네. 그냥 저는 뭐 커버랑 때리는 거밖에 없어요. 편했어요. 아, 너무 긴장감이 진짜. 와. 그거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럼 안 되겠지만은 내가 반에서. 약간 싸움 잘 못하는 친구야. 네. 근데 내 정규일장이 나랑 맞짱 뜨지. 근데 끌려 나가야 돼 일단. 사람들 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예. 예. 아 여운이 가시질 않네 이게. 그 긴장감이. 아 아쉽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예선도 두 게임 남았어요. 네, 남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두 게임 다 이겨야지. 네. 그쵸, 조금 그쵸, 그쵸, 편하게. 네. 박경민도 만나면 안 되거든요, 저 친구 또. 아, 나 이거 잘 알아요. 아. 예. 저는 경민이 빨리 만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질까요? 아니. 아, 이거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민이가 저 1위로 올라오면 네. 저희가 1위로 올라올 경우에는 안 만나거든요. 안 만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지면 우리가 2위로 갈 수도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남은 게임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박경민 코치님 모셨습니다. 어제 저희 훈련 했는데 네. 오늘 바로 입사 시간도 안 돼서 만났네요. 네, 저랑 옆조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제가 1조, 경민이 2조. 잘하고 있나요? 네, 한 게임 졌습니다. 졌습니까? 네. 아, 누가 태웠나요? 안지노크. 안지노크? 네. 이게 줘야지. 뭐 하는 거야? 어? 네. 빨리, 자, 사과하세요, 구독자들한테. 네. 어제 아 장난이 형 1등으로 올라오고 어 그리고 이제 형이랑 뭐가 팀이 멋있잖아요. 아 그래서 졌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첫 게임이고 또 변수가 많으니까 네. 네. 그리고 어제 너무 무리했어요 저희. 그죠? 어제? 어제 언더 계속 했잖아. 네. 어때요 어제 연습한 거 어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게 너무 아픈 말 있던데. 박경민 코치 역시 잘 가르치십니다. 주던 볼 한두 개 했어. 그래요? 한두 개 했지? 한두 개 했어.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빨리 붙여야 돼. 나 앞에서. 근데 형 이겼다. 대주 이겼다 씨. 이겼다. 민아 형 이겼어. 이따 어제 1등으로 올라가 보자. 나 모르지. 나 알잖아. 나 알잖아. 나 내 경기는 항상 예상할 수 없잖아. 정신 못 차리고 또 올려두다가 지는 거야, 형은. 그럼 조 2등 올라가서 허동영 선생님 너 만나는 거야. 잘해보라고. 아, 1티어끼리 잘해. 우리는 우리랑 2티어니까, 우리는. 그죠? 네. 저 2티어입니까? 저 1티어입니다. 저 1티어잖아. 네, 1티어. 네. 저 차이세요? 네네. 네. 둘이 잘 맞는 거 같아. 아, 근데 좋아. 아까 내가 경기 중에 내가 올거리는 말 했어. 내가 앞으로 무조건 이겨줄게. 그렇지. 나 그때 그런 말 했어. 그렇지. 그렇지. 아까 내가 했던 말 해주시죠. 경기 중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앞에 걸 무조건 이겨줄게. 이랬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진짜 자신감이 붙었다는 말이거든요. 진짜로. 네, 그리고 다음 랠리 바로 올라왔어. 나와서. 근데 그 말 하시고 바로 경민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몇 쪽에서 하고 있었어? 아까 나 바꿔서. 네, 네. 저도 아진이한테 많이 제가 하는 말이에요. 많이 하는 말. 내가 어떻게든 붙인다. 제 스테레라. 좋을 것 같아. 형 앞에 잘 지켜주고. 또 하진이가 스매시가 워낙 세니까. 네. 야, 근데 너무 세더라. 공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물러나지 말고. 싸워, 앞에서 싸워. 들고 있다가. 근데 어쩔 수 없이 공이 많이 떨어진 거는 언더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언더 안 하려고 하고. 앞에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언더 했을 때 또 앞에 있지 말고 네. 뒤로 빠져줘서 내가 잡으려고 해야 되고. 숨어 있지 말고.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해야 된다, 자꾸. 그렇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주네요. 잘할 수 있어요. 네. 하진이랑 잘 맞을 것 같았어요. 네, 너랑 안 맞습니까? 저랑도 잘 맞는데 네. 그래도 더 수월하게 게임을 풀어갈 수 있죠. 저는 그걸 버리는 겁니까? 당신에게 유정이 있습니까? 뭔 소리예요. 네. 유정이 내빼려고 도망가는 거 그냥 치는 거 봐라 이게 또. 김하진 코치님한테 가려고 지금 루트를 짜놓은 것 같아 지금. 이미 다 왔다 임마. 아 진짜 형 남은 게임도. 네 우리 해서 만나자 우리. 네. 만나자. 네. 남은 게임 꼭 이겨야 전승으로 올라가. 알았어. 네. 언제 들어가요? 아 다음. 너 언제냐? 그 다음이에요. 가자.
아, 뭐 결과는 네. 이겨서 좋지만 연습했던 거랑 약간 게임 같이 이렇게 좀 악보를 확 붙어서 못한 게 좀 네. 아쉬웠습니다. 어, 아까 좀 큰 산을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좀 뭐랄까 내가 해결해야겠, 내가 막 만들어야겠다보다는 네. 대충 치고 코치 맞추자 이러니까 네. 뭐 하나하나에 뭔가 소중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넘겨버리자 대충 그냥. 네. 좀 아니랑 했던 것 같습니다. 딱 초보자 마인드였죠. 네. 한번. 네. 초반에만 좀 고전하고 네. 중반에는 네. 잘 붙이고 들어가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네. 조금만 더 자신 있게 네. 초반부터. 네. 네. 공 하나하나 조금 네. 더 소중히 하시고. 네. 네. 하나 붙일 때. 정교하게 붙이려고 하고 대충 막 치지 말고 네. 왜 중앙볼 거는 거야? 선수가 뒤에 있는데 그렇죠, 빨리 붙이고 들어가면 되잖아. 네,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아, 좋아, 좋아.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막 대충 치려고 했던 거 같아. 코치님 대충 치면 알아서 해주지. 근데 이거 치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내가 뭐 해야 뭐 맞 때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중간에 정신 차려가지고 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맞지. 나 중결 결승에서 허공이 형, 박경민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는 못 이긴다 이렇게는 못 절대 네. 그래서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승하려고 왔기 때문에 네 건방진가 네. 너무 좀 아쉬웠지만 다음 게임은 우리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죠. 네 커졌지만 지게 되면 네. 그 다음 중결승에서 좀 기세가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때 아쉬웠던 부분 잘 기억하면서 네. 전술 관리 잘하고 네.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선은 조금만 더 자신 있게 앞에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하진, 자, 뭐죠? 모아이 석상인가요? 강철민. 아, 강철민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 모아이 강철민. 화이팅! 화이팅! 모아이 별로 싫어하시나요? 별명?
아, 나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저 괜찮아. 예, 컨트롤맨. 미남이라 워낙 또. 아, 네. 예. 비싸면 얼굴이십니다. 아, 아니에요. 진짜로. 도윤이 형. 도윤이 형 얼굴. 아, 저는 건드리면 김하진 전 무조건. 영상 나가면 큰일 나는데요? 뭐가요? 댓글. 화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들, 박경민 지금, 박경민 다리가 제 오른발 다리 위에 있거든요. 지금 한 15분째 이러고 있는데, 키가 안 통합니다. 키가 안 통해요? 네. 부황 뜨는 것 같습니다, 약간. 네. 그래도, 살 빠져서 좀 가벼울 텐데. 네. 와, 이게 다리 올리고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네. 편해요? 내 무게가 좀 덜어지는 느낌. 네. 그만큼 전 미군간에 피해를 보는 거겠죠. 어, 코끼리, 코끼리 다리야. 코끼리 다리 아니야? 그냥. 코끼리야, 코끼리. 야, 이. 어, 코끼리인데, 이거? 어. 지금 뭘 피는 거예요, 아니, 아니 피가 안 통한다니까? 피가 안 통해? 어. 아니, 아니, 나오라고. 네? 나오라고. 이걸 치우라고, 이거를. 몇 개 남았어요? 야, 이거 뭐 자매가 통다리 구이냐? 야, 자매가 통다리 구이냐? 몇 개 남았어? 이제 다 다음 해야 돼. 게임 봐야 돼. 어, 진짜요? 다음이요? 다음. 지금 저희 40번인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굳이 내 다리 위에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고. 내가 게임 쳐야 되는데. 형 몸 풀어주려고. 이거는 뭔 상관이야? 네? 아니 피가 안 통한다니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가 안 통한다고. 줄 힘이 없다고 지금. 야 형이 여기 좀 다리를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할 시간에 치우라고. 이 자메이카 통다리 새끼야 빨리. 내가 국민아 내가 다리가 많이 아파. 아픈 게 아니라 감각이 없어져. 야 진짜 야 나봐 나 아이씨 야이씨. 왜냐면 감이 와 씨. 그리고 박기민 선수 저 2위로 올라가는데 네. 일부러 졌거든요. 아닙니다. 진짜 이거 댓글에 써야 돼요. 일부러 허동영숙이 안 만나려고. 예? 진짜 어? 비열하네 비열해 진짜. 네. 저 그렇게 예상해서 질 것 같았으면 그냥 저 같으면은 그냥 이기고 만나죠. 아니죠. 네. 당신은 상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결승으로 쉽게 가려고 하겠죠. 뭘 쉬워요 형.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어요. 형이라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니고. 저 지금 주장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코치죠. 라면 중에 사는 누구라고요? 안녕하세요, 원현호입니다. 소속이 어디죠? 저 라이더요. 아 저 못하겠어요. 네. 라이더 재민이 형 차에 계시나요? 네. 우승해 재민이 형 우승했어요. 재민이 형 우승 축하드리고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정민이한테 이준혁 VS 김재민 했는데 김재민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아 난 너 했다.
네, 저 이제 김하진 코치랑 예선 3전 3승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3승 컷하고 올라갔더니 박경민, 원현우. 예. 와, 또 경민이랑 하면 또 제가 심리적으로 좀 뭐 압박감과 편안함, 그게 공존해요. 예, 하지만, 아, 경민이는 이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연습게임 때도 너무 저를 잘 알고 있죠. 예, 하지만, 제가 얼마나 늘었는지 약간 재롱잔치 느낌으로 약간 오늘 좀 약간 네, 하계회 느낌. 네, 하계회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그만 먹어요. 질 뻔했다. 에이, 아. 무슨. 아, 긴장했어, 나. 아. 긴장했어요? 네. 어우, 앞에 너무 잘 들어왔네. 진짜 마치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아, 초반부터 조금 같이 스피드를 같이 맞췄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오늘 전체적으로 잘하셨어요.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 못하는데.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도 오늘 잘하셨어요. 근데요, 이게요, 예선전엔 허동영이고, 올라가면 박경민이고, 막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아니, 몇 번을 이겨야지. 그 허동영 있을 때 너무 안도를 했고, 사실. 네. 그, 올라가니까 박경민이 있네. 또 이기면 또 누가 있겠죠? 네.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만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제. 예. 네. 아. 자, 장내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 주변 동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그래도 잘하셨어요. 자기 주변 좀 잠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과는 아쉽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나가서 더 좋은 결과 있을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진짜 해볼 걸. 아, 왜야? 아니, 상황이 유리한데도 내가 불리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올리는데. 아니, 잘 눌러주고 있었는데, 파트너가. 유리했는데, 거기서 자꾸. 이번 포즈 셔틀 포즈세요. 너가 좀 쉽게 가고. 자, 안에는, 겁니다, 안에는, 아동포즈입니다. 와. 내년부터 한 번 더 칭찬하세요. 아, 이거는 나빴어. 정말. 아, 그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좀 간절하게 했는데. 선생님 매운 거 잘 드세요. 아, 경민이 왔습니다. 이제 결승 올라갔습니다. 뭐 한마디 하시죠. 공을 둘 다 너무 붙이려고 했어요. 붙이려고 했다고?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보이니까. 아, 미리 들어가버리고. 저희가 들어가버리죠. 아, 이제 조금씩 쳐주는 드라이브를 쳐주고 앞에 들어가서도 붙여도 되는데 앞에 들어가서도 조금씩 이렇게 쳐주고 잡아서 톡 쳐주고 이러는 식으로. 네. 계속 어떻게든 다 붙이려고 하니까. 아, 너무 보였어? 네. 그러니까 앞뒤 포지션을 막 완벽하게 스매시를 만들자, 이게 보였어? 그래서 많이 들어온 거지. 주먹자 이렇게 좁혀지고 하니까. 하지이도 긴장하면 안 해? 아니고? 하지이도. 아, 서비스하고. 서비스하고. 그리고 서비스하고. 그럼 이게 그리고 형도
이제 좁혀졌는데 이제 서브미스. 아 맞아 맞아. 그게 1점 크지 1점 1점. 어. 다 왔는데 서브미스 하고 그렇다는 거는 어. 질룸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와 진짜 말을 개빡치게 하네요. 제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잡아도 어차피 질룸이었던 거예요. 네.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안 들르면 안 되는 거냐? 너 이거 위험하다 이거 너 댓글에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 안 들르면 안 되는 자 네. 처음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안 들르면 돼. 자 뭐라는 장면 줄까? 우리 서브미스 했잖아 마지막에 그냥 우리가 안 들르면 알렌 안 될 놈들이었대 그냥. 조금씩 어. 예선에서 서브미스 8개였대요 조금씩 사실이라 조금씩 네 그 샵을 많이 끼면서 네. 경험을 쌓으면은 그 그런 게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추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경험을 쌓으면서 그 긴장감 속에서도 내가 할 거 해야 돼.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이제 떨려가지고 서미스하고 한다는 거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들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 잘하는 사람을 한번 꺾어주면은 네. 그게 많이 좀 풀려요. 꺾었잖아요 아까 호동님. 한번 더 해야 돼. 이게 뭐 이게. 아니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지 초롱보다는 좀 낫지. 처음보단 나았지. 예, 어. 확실히 하징이랑 형이랑 하니까 시너지가 엄청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형이 앞에 요즘 잘 하잖아요. 야, 근데 그건 너덕이다, 진짜 너. 앞볼. 근데 어. 형이 나랑 있을 때는 형이 어. 앞에를 잘해도 우리가 끝나는 공이 없었고 계속 랠리를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징이 형이 앞에서 이렇게 해주면서 눌러주고 해주면은 하징이 뒤에서 그 스매시라는 게 자기 장점인데. 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조금씩 형이 올라가다 보면은 더 그, 어려운 상대를 만나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걸로는 안 되는 거지 조금 더 좀 더 어. 생각을 했어야 돼 뭔가 해야지 네. 이기기 위한 그냥 공격이 아니라 어떻게 이길 거냐 앞에, 그죠? 아니면 앞에를 확실하게 잘하든가 진짜 아예 그냥 아무도 못 이길 정도로 저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 솔직히 드라이브 자신 없습니다 그냥 앞에 붙어가지고 절대 아무한테도 안 지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훈련하겠습니다. 뒤에 스매시 안 때리겠습니다. 클리어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뭐 때릴 건 때려야죠. 주태 준비해, 준비해. 자, 저희 원현호 이준혁 교수합니다. 자, 이제. 자, 이준혁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자, 박경민, 원현호 결승합니다. 자, 저 친구들이 이기면 제가 3등입니다. 자, 그럼 저는. 정말 응원하기 싫지만 박경민 응원하러 가야겠죠. 3등 뭐 3등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3등이네요. 네, 일단 가시죠. 기분이 좀 더럽네요. 지금 네, 경민 현호가 이기면 제가 3등이고요. 그다음에 동영 승인이 우승하면 안트로크 리부트 체육관 대표 안트로크가 우승합니다. 그래서 각자 같은 마음이에요. 예, 예. 이게 떨거지들의 운명이죠. 예. 항상 누가 우승을 바래야 됩니다. 예. 짜증 나네요, 진짜. 이제 또 언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와, 저걸 정민이가 저거를 중간 볼을 드라이브를 치네 빨리 클리어 안 나오고 바로 빵 나갔네. 그래서. 반대다. 아. 네. 제가 이겼습니다. 안트로크 집에 가고 제가 이겼습니다. 간절하게 응원하니까 제가 3등 한 겁니다. 먼저 가니까 4등 하잖아요. 이 차이예요. 예. 네. 아무튼 뭐 저기 경민이 현우 우승 축하하고 동영이, 승인이, 준우 축하합니다. 아, 정말 다르네요, 저랑은.
저도 한 자리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3등 한 자리. 라떼 한 잔. 예. 어, 준자, 여기 있다, 준자강. 예, 감사합니다. 자, 저 준자강 3등. 예, 16절 김하진 3등 했습니다. 오늘도 꾸역꾸역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사진 찍어야죠. 가시죠. 어, 어, 승인아, 자리 있어? 자리 있어? 아, 승인, 어, 그래, 어. 이제 가방. 어? 이제 가방. 오케이. 이제 있어요, 저. 자, 또 마이크 줘. 네. 1등 했어요. 아, 오랜만, 뭐야, 너는? 오랜만에 시작한 거 누나에게. 뭐야? 신세계 상품권인데? 어어. 응, 맞아. 신세계 상품권. 뭐야? 아, 신세계 상품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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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상품권 너무 좋아요. 어, 저 신세계 상품권 했으니까 와이프랑 더 연대. 야, 야. 왜? 더 연대? 김하진한테 물어줄게요. 어? 3등. 자, 김하진 선수 먼저 갔으니까. 네. 어, 3등 상금 제가 다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꿀꺽. 꿀꺽. 동현아, 그 조발. 네. 야, 손 찍어서 나왔는데. 네, 저 3등 했습니다. 저. 아, 예. 예, 예. 보내줄게요. 어.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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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그 애를 데려가려고 그냥. 그 자리로. 하나, 둘. 누? 누 넘어왔나요? 하나, 둘, 셋. 아, 왜? 아, 아, 자기야! 자기야! 아니, 빨리. 아, 자, 자, 자. 지금 할게, 지금 할게, 지금 할게. 지금 할게. 우와! 지금 할게, 지금 할게. 지금 할게. 맞아. 아니, 이게 아니야, 알지. 운전 중에 하니까 까먹고 자꾸. 알자, 운전. 알자, 나. 아, 진짜 형. 아니, 운전 중에 하니까. 운전 중에 오니까 까먹고 자꾸 다음에 어, 다음에 하다가 와 진짜 누구예요 진짜 와 그 내가 너랑 통화하고 내가 녹음을 한번 했어 이건 아니죠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번호를 모르겠는 거야 녹음 파일 찾아서 에? 아 진짜요? 어 근데 그때 녹음 파일 내가 찾아서 전화한 거야 와 동원 아니에요 진짜요? 허동영 코치 와 진짜 동원이 동자 번호 예 저 장난 했습니다 저희 안지 1년 넘게 와 야, 진짜 예. 와 어... 형 진짜 너무해요 진짜 네 그래도 대회 나가려면 연락처 써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저장했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나갑니다 형 오늘 잘했어 어때 좀 너가 아 너가 형, 좀 형이랑 했을 때 좀 약간 피드백 좀 해봐 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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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왜. 너 말 잘하잖아 다음에 형아 다음에 부끄럽다고요 다음에 제 다 연기예요 다음에 제 따로 있잖아요 그냥 걔, 진짜. 형 잘했어? 네? 그냥 잘했어 형 어, 그냥 편하게 얘기해 형 잘했어? 많이 늘었어요 진짜 아 많이 늘었게 봐 너무 형 아, 늘었어요 하지 말고 뭐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앞에 잡는 거 앞에 잡는 거 잘 잡았어? 잡는 거랑 이제 막 어 붙이는 거랑 그러면 우리 둘이 나갔을 때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 많죠 왜? 형이 앞볼 잡아주고 너가 때려주고 이렇게 그것도 있고 제가 뭐 올라운드 다 하니까 잡아도 되고 어 형이 뭐 뒤에 나가서 때려도 되고 때려도 되고 네 저 동자랑 좀 나가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동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요 분명히 이준혁 고성화 홍승현 나가요 저 알아요 아니 안 나가요 아니 친하게 누구 아니야 약속할게 진짜 진짜 약속